이 시간에는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해소하는 법을 아세요? 에? 아직 몰라요? 에? 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라고 할 때, 스트레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손자병법에 전쟁에 이기려면 적을 먼저 알고 그다음에 뭐요? 나를 알면 된다. 스트레스와의 전쟁에서도 스트레스란 게 뭐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뭔 줄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를 알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스트레스를 참 안 받는다. 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나 같으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텐데. 예.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네,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아침 시간에, 긍정이라는 것이 사실 그 긍정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확실히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자, 그러면 그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부정적일수록 내가 보기에는 뭐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스트레스를 받나. 그런데 스트레스 꽉 받아. 자, 근데 그게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요. 자, 근데 긍정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긍정이 사랑이라면 부정은 뭘까요? 부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을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로 다시 돌아가서 볼 때, 엄마가 감기 몸살을 앓아서 지금 밥을 못 해주고 있다. 그런데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그렇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또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꾀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밥을 해주기 싫으니까 꾀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엄마를 부정적으로 봐. 그러나 다른 한 아이는 밥을 못 얻어먹을지라도 우리 엄마는 우리를 뭐예요? 사랑한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애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애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답을 다 드렸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보는 애는 엄마, 자기가 엄마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는 애는 뭐예요?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봐.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만사를 자꾸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많으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란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예요? 믿으며 모든 것을 뭐예요?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모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아. 자, 그 반대로 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을 안 믿는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데 사랑이 없으면 바라지도 않는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디지만 사랑이 없으면 안 견딘다. 화를 버럭 내버린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어떤 인간이든지 우리를 어떻게 믿는다. 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김정은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안 믿어, 우리는. 왜? 김정은이가 미우니까. 그렇죠? 그 자식이 믿을 리가 있나.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뭐예요? 바래, 안 바래? 안 바래. 왜? 김정은에 대한 사랑이 없어, 우리는. 그 자식, 착하게 변할 리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바라지도 않고 참고 견디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 중에 이제 하니까 그게 아마 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대전 시민들이 쫙 모였는데 그때 어떤 분이 어떤 남자분이 중년 남자분이 자꾸 눈물을 흘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바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견뎌주지도 않고 막 그 자리에서 욕을 해버리고 이제 모든 부정적인 말을 막 한다. 그러면 만약 어떤 아빠가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은 아빠로부터 뭐예요? 점점 더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점점 더 멀어집니다. 왜? 사랑해야 가까워지지.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이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근데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분은 안 나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나가면서, 이제 맨 끝머리에 이분이 서가지고, 다 나가는데, 박사님, 오늘 정말 여기 와서 이 박사님의 강의 듣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분의 그 직업이 뭐냐면은 교수야. 교수. 그 자기는 교수인데, 아들이 둘이가 있대. 둘이가 있는데, 이제 교수들의 바람은 아들들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을 바란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땡땡이를 치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이때까지, 예. 너희 같은 새끼, 자식들은, 앞으로 뭐예요? 거지가 되고 노숙자밖에 안 돼. 너희들은 노숙자 될 놈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맨날 화내고 소리치고 그랬대요. 오늘 박사님 강의하신 거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그 자기는 화가 나서 죽겠대. 아, 자식들이 IQ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그 참을성도 없어지고 하여튼 그 걔들 꼬라지만 보면 죽겠대.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런데 오늘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걔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공부 잘하면 사랑해주고, 공부 안 하면 뭐요? 야단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전혀 자기는, 그 애들한테 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다? 자기가 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욕이 나오고. 되게 아빠들은, 또 엄마들도 또 그런 엄마도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화를 내고 소리를 치는 거 아이가? 대구식.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랑은 철저히 무슨 사랑? 네, 조건적 사랑이야. 자, 그랬는데 오늘 박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 내가 내 아들들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철저히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말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면서 꼭 성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후로 대전에를 한참 안 갔어요. 제가 한국의 여러 도시에 이렇게 그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 저를 초청해서 이제 시민들을 위한 강연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가면 또 왔네 그럴까 봐. 그래서 그 후로 4년인가 5년 후에 또 그 같은 교회를 갔어요. 근데 나는 그 교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근데 이제 강의를 다 끝나고, 어떤 남자가 맨 끄트머리에 남아가지고 있는데, 뭐 어디서 본 것 같긴 해. 근데 그분이라고는 전혀 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턱 만나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박사님, 박사님이 5년 전에 여기 오셨을 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그때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아시겠죠?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잘 하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아주 결심하고 철저히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 가서 박사학위 땄대. 아시겠죠? 네. 우와. 그래서 제가 물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부정적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것은 강력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게 어떻게? 너무나 당연해. 아시겠죠? 너무나 당연해. 여러분이 부부 싸움 하면서 이기는 사람은 사랑이 별로 없어서 이겨요. 여기 이기시는 분 같은가? 왜? 사랑을 하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뭐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란 말은 참아 못 해요. 그런 거 못 하면 진다고. 근데 내 상대방은 막 말을 지 마음대로 해. 나오는 대로 막. 그래서 이 가슴에 뭐가 막 팍팍 꽂혀요. 비수가 팍팍 꽂힙니다. 그러면 말 막 비수 셀에 꽂는 사람이 사랑이 있어요. 싸워도 비수 안 꽂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개 싸우면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이겨봐야 내 손해고 내 유전자 꺼지고 남편 유전자 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이길 수도 없거니와. 철저히 저 지기로 제가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그래서 제가 뭐 상대가 좀 돼주려고 더 톤을 높여서 더 하다 보면 더 세게 얻어맞기 때문에. 아이, 음들을 못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훈련이 아주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싸움을 시작해도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 옛날에는 나도 말을 아주 센 말, 날카로운 말을 잘했는데 요즘은 그게 그 순간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아,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강의 중에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뚜껑이 열릴라 그럴 때는 자기가 그 막 하나님께 더 기도한 때 뚜껑이 열리면서도 그래가지고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거지 될 놈들아, 이 노숙자 될 놈들아는 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도록. 그래가지고, 한 번은, 너희들은 거지밖에 안 돼. 노숙자밖에 안 된다고,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제 막 입을 벌린데 자기 입에서 뭐가 무슨 말이 나면 이 너무 박사 될 놈들아 이렇게 한... 기도를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거지 같은 새끼들 이 노숙자밖에 못 될 새끼들 가르는데 이 박사 될 놈들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를 탁 쳐다보더래.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박살내들 될 놈들아 막 이래놓고 자기도 뭐요? 자기한테 감동한 거야.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 애들하고 자기하고 뭐요? 그 놀라운 그 번쩍하는 교감이 되더래. 서로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애들도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달라져서 안 달라져서? 달라진 거예요. 아,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예. 이래가지고, 그거 한, 그래가지고 그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제는 화가 머리 끝까지 안 났을 때는 맨날 이 박사 될 놈들아, 그걸 그랬대. 박사 될 놈들이 공부를 좀 하지. 박사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니까 그 아빠의 사랑을 느껴가지고,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네. 그래서 두 놈 다 박사학위 땄대. 네. 참 재밌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웃는 연습을 좀 하세요. 아시겠죠? 자꾸 이제 우리가 혼자서 웃는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하루는 서울서 이제 속초로 오는데,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국도로 오는데, 주로 서울서 오면 한 3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3시간 반이면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따라 밤에 캄캄한데 비가 쫙 왔어. 근데 비 오는데 막 좀 비가 오면 운전할 때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려니까 지겨워. 그래서, 그리고 뭐 별로 뭐 긍정적인 생각은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짜증난 생각 이런 게 막 들어와, 악령이. 예. 그래서 이왕 이 지겨운 시간, 운전하는 시간, 다른 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 시간을, 웃으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시작해서 웃기 시작해 봤어요. 아, 그런데 웃기 시작하니까, 잡념이 뭐예요? 잡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져. 요런 거를 뭐라 그래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은, 이상구의 뇌세포 속에서 뭐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켜진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 제가 웃었지만 웃을 만한 일은 없어. 그런데도요, 웃어야 될 이유가 없이 그냥 웃는 흉내를 내도 일단 유전자는 켜집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예, 네, 조건 반사. 왜? 우리는 웃을만한 기쁨이 있을 때 웃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항상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 근데 그게 습관화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웃을만한 기쁨을, 그만큼 기쁜 일이 없어도, 일단 뭐예요? 하하하하 하면, 유전자 쪽에서는 뭐예요? 야, 기쁜 게 있는 모양이다. 그게 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 땡치고 개에게 맛있는 거 주고 또 그거를 자꾸 하면 저 멀리서 밖에서 종땡 소리가 났는데 걔는 괜히 침이 질질 나온다. 네. 그런 걸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웃을 일이 없다고 해서 그 뭐 미친놈 같이 웃냐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 웃으면 웃어줘요. 네. 그러다 보면 하하하하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 웃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는 한 시간 웃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 보니까 20분밖에 안 됐어. 야,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왕 시작했는데 20분만 더 웃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와, 그런데 그 20분이 굉장히 길어요. 시계를 보면서 웃으니까.
와, 이게 웃는 거를 15분 한다는 것도 이게 보통 성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40분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 웃을까 하다가 이왕 40분 웃은 거 1시간 채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채웠어. 1시간 채우니까 이제 한 40분만 더 가면 집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에이 1시간 웃었으니까 나머지 40분 다 웃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톨게이트가 나온 거야. 그때는 그 뭐예요? 하이패스가 없었어. 하이패스가. 모든 차가 다 뭐예요? 서서 서야 돼. 그래서 이제 돈을 내야 돼. 표를 보여주고. 그게 어디냐면 미시령입니다. 미시령. 미시령 톨게이트. 미시령 톨게이트는 특히 하이패스가 늦게 되고 거기는 이렇게 현금을 뭐 카드도 안 받고 그때 뭐 민자 터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뭐 하이패스 다 되고 이제. 근데 고민이 좀 생겼어. 왜? 아가씨한테 돈 낼 때는 미친 그거지 웃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톨게이트만 지나면 우리 집까지는 뭐 12, 3분밖에 안 걸려. 근데 이때까지 쫙 웃어왔는데 이왕 웃을 바에 뭐요? 풀코스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돈을 내면서 이게 여기서 웃음이 중단되는 게 별로 에이 그래도 뭐 웃지 뭐 그러면서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놀래가지고, 응, 응, 그래서 자기 그래 가지고 우리 집 이제까지 와가지고, 이제 방까지도 웃자. 우리 집사람이 놀래고, 여보. 그 집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 술 먹었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께 내가 이제 그래서 웃으면서 왔다. 그랬더니 당신 진짜 술 먹은 거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지경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3시간 반 걸렸는데 한 반은 웃으면서 온 거야. 그랬더니 아주 기분도 좋고 별로 피곤하지도 뭐예요. 안고 아주 좋더라. 야, 그래서 이 이제 그래서 참 야,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참가자들 중에 어떤 분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요. 뭐든지 이제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이 마 그거는 생략. 이것도 생략. 저것도 생략.
그래가지고 결국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끝내긴 끝냈는데 다 생략해버려. 그러면 결과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본받아가지고 제가 방금 드린 얘기를 본받아가지고 산책할 때 산에 등산할 때 그때는 계속 웃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나가서부터는 계속 하하하하하하고 나가는데 근데 이제 산에까지 도착하기 전 그 이제 산길이 나오는 데까지가 한 이제 걸어가는데 한 15분 걸린대. 근데 그동안은 사람을 자꾸 마주친대. 그 뭐 사람 마주친다고 내가 암 낫기 싫어하면 안 된다. 그렇죠? 사람 마주치더라도 그 암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할 거를 뭐요? 한다. 이 정도로 밀어붙여야 돼.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하하하하고 그 이제 산책로가 나올 때까지 이제 가는데 자꾸 이게 사람을 자꾸 만나니까 이게 산책을 나간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좀 스트레스가 되더래. 야, 그 무슨 수가 없을까? 왜냐면 우리는 참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쑥스러워. 쑥스러워.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기는 정말 힘듭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부터 이제 또 하하하하 가는데 저기 한 사람이 쭉 오는데 아, 그날따라 그 사람은 자기를 그냥 빤히 쳐다보더래. 이상해가지고 가다 말고 서가지고. 그러니까 쪽이 많이 팔렸대, 그날. 아시겠죠? 그리고, 야, 이거 참, 이 쑥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쑥이 나를, 뭐요? 나에게 영향을 아직도 미치고 있다. 참, 이거 문제다. 그리고 한참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막 웃고 오더래요. 웃고, 왜 오냐면, 전화를 하면서, 아하, 그, 아하, 그, 그러면서. 와, 바로 저거야. 예, 네, 바로 저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그거를 사용했대. 그 집에 나와서 저 앞에서 아무도 안 오면 그냥 가다가 저 멀리 사람 오면 뭐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뉴 스타트를 행복하게 실시하시라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 참 결과가 좋아요. 놀라운 결과를. 그리고 그렇게 해 보면 뉴스타트를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즐거워져요. 그런 게 없으면 뉴스타트 하는 게 따분해져요. 아시죠? 따분한 뉴스타트? 요거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야,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 그래서 쑥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쑥을.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초점을 이제 바꿔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대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자기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는데 스트레스를 뭐요? 주기만 했다 그러면 그냥 널름널름 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스트레스를 줬다 하면 되게 다 확실하게 널름널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널름널름 스트레스를 주면 받을 뿐만 아니라 자꾸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알아요, 혹시? 스트레스를 주면 왜 요거밖에 안 주냐? 더 내놔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으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예? 한중. 자, 한중 씨하고 저하고 친해. 친한데, 우리, 예, 우리 오정숙 씨하고 한중 씨도 친한 사이야. 근데 정숙 씨하고 이 상구는 옛날에 사귀다가 헤어졌어. 아시겠죠? 헤어졌어. 그래서 별로 안 좋게 헤어졌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다가 우연히 상구하고 한중이하고 만난 거야.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잘 지내. 별일 없어? 별일 없지 뭐. 바빠? 좀 바빠.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한중이는 정숙이한테 스트레스를 좀 주고 싶어. 근데 이 한중이를 잘못 골랐어. 한중이도 여자라야 돼, 사실은. 여자라야 돼. 이 여자 합시다. 이름이? 영숙이. 근데 영숙이가 정숙이한테 스트레스를 좀 주고 싶어. 심심해서 근질근질해서. 그래가지고 괜히 별로 할 말도 없으면서 정숙이한테 전화를 해. 정숙이가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 정숙아, 오늘 상구 만났다. 응, 만났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좀 주려고. 그 상구 얘기만 하면 정숙이가 스트레스 받거든. 상구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정숙이는 스트레스를 막 받으려고 뭐라 그래요? 그래 뭐 상구하고 얘기 좀 나눠봤어? 그런데 뭐 별 얘기도 안 나누는데 이 영숙이는 뭐라 그러냐면 뭐 얘기 조금 했지. 그러니까 뭐 별 얘기 없어. 나에 대해 별 얘기 안 하든. 그러니까 뭐 얘기할 만큼 뭐 별로 없었어. 정수에게 한 얘기 한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정수는 또 뭐라 그래요? 상국애가 내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지. 내 나라 이거야. 왜? 스트레스 좀 받게.
그래서 이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예요? 이게 더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뭐 별거 없어. 야, 상구가 그것만 하고 끝났을 리가 없어. 그 막 자꾸 더 받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는 사람. 자, 그래서 제가 대개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주고 싶어하고 뭐요? 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주고 싶은 사람도 안 돼야지. 그렇죠? 근데 왜 주고 싶은 사람은 주고 싶을까? 가만 아무 일도 없이 잘 있는 정수기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 그 참 악한 생각이야. 그렇죠? 그게 악령들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정수기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자꾸 스트레스 내놓으라 그래. 더 받으려고. 그래서 이 악령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만들고 뭐예요? 자꾸 받고 싶도록 그래서 자꾸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누가 줄라 그러거든 뭐요? 사양해. 사양. 누가 주려고 하면 전화 딱 받아보면 대충 감이 와요. 아, 얘가 별로 전화할 일도 없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나한테 스트레스를 좀 받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감이 잡혀.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럴 때 받으려고 그러지. 받으려는 사람이 안 돼야 돼. 그걸 자꾸 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유전자 다 꺼져. 그러다가는 병 낫기 힘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사양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말고 어떻게? 내가 받지도 않는 사람. 유전자 끌 얘기는 아예 뭐예요? 하지 마라. 나는 스트레스 안 받겠다. 그래서 그런 전화가 오면 예, 야 갑자기 지금 급히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는 길에 전화 받는데 다음에 통하자. 그러고 끝나버려야 돼. 그거를 질질 끌다가는 온갖 잡념들이 나를 지배하게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내가 스트레스를 사양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유전자 끌 것은 생각지도 말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꾸 하면 그 전화가 딱 온 순간에 성령께서 뭐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지? 사양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 사양한다는 게 이게
우리들의 뭐라 그럴까? 사망적, 조건적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제 잡념을 또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막 또, 그래야만 또 뭐요? 다음에 만나는 친구하고 또 할 얘기거리가 있잖아. 여자들은 얘기거리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모든 스트레스의 그 본질 뿌리가 뭐예요? 강의 다 했잖아요. 이거 기억 안 납니까? 조건적 사랑은 뭐요? 무엇이다? 이게 이기심이요? 뭐다? 욕심이다. 이제 여기서 가지를 막 치잖아. 예?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왜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조건적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뭐, 미워지고 화가 나. 그게 조건적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이란 건 알고 보면, 누구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이지 상대방 중심적이 아니야.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나 중심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를 뭐예요? 버리죠. 네. 우리를 위하여. 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이런 이기심, 욕심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시킨 대로 안 하면 화내잖아. 화내가지고 뭐 해요? 갑질하잖아. 그렇죠? 근데 무조건적 사랑이 갑질할까요?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갑질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는 생각입니까? 부려 먹으려는 생각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행복이라면 내가 부려 먹을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 사람도 나를 부려, 나를, 내가 부려먹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부려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시키면 알아서 척척 다 해오고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해. 무조건적 사랑의 행복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은 뭘까? 하나님의 행복은요, 갑질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복은 섬기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뭐요? 섬긴다니까요. 교회 안 나가도 섬긴다니까. 여러분, 기린이 교회 가는 기린 봤어요? 그래도 뭐요? 뼈가 필요하면 뼈를 먹도록 그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뼈를 먹고 기린 몸속에 부족한 인칼슘 성분이 섭취되도록 그 사랑이죠. 기린 하나님 보고 고맙다 그래요? 몰라, 하나님 알지도 못해. 그래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섬겨요. 섬겨.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자,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자기를 일컫는 말이 인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려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 한국 분위기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섬겨야 복 받는다. 그 조건적이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배운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180도 달라요. 아. 세상에 이 성경만이 하나님이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인간을 뭐예요? 섬기는,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예요? 대속물로 주려 하느라. 대신 자기가 죽어준다. 자,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네. 한번 보면, ransom for many. 예. 자.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은 이런 말이 언뜻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읽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려면 어떻게 돼? 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긴다네? 와!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줘요. 우린 자꾸 어디를 가든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안 믿기, 이게 안 믿기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하나님의 속성, 무조건적 사랑의 속성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정말, 야, 이런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이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를 뭐요? 않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믿게 하나님 저를 좀 믿도록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성령이 안 오면 이게 안 믿겨져. 그렇게 이런 말이 있어도 깊은 인상을 못 받아. 그리고 놀라지도 않고. 그래 놓고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가만히 있어 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긴다고? 응? 와, 이건 놀랍다. 그런데 내가 믿을 수가 없네. 그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때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을 해도 도대체 지난 3년 반 동안에 뭐를 했는지를 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점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어부들이 다 뭐요? 사람 낚을 생각은 안 하고 다 어디로 가버려서 고기잡이 하는데 또 가버려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 찾아오셔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하면서 드디어 성령이 탁 오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어부들이 놀라운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뿌리는 뭐예요? 이기심 욕심이고, 이제 이 조건적 사랑은 말 안 들으면 뭘 준다고? 형벌을 줘. 형벌을 주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져. 두려움이 생기고, 이 두려움 때문에 싫어도 좋은 척 위선자가 되고, 또 이제 잘하는 놈은 상 주고, 못하는 놈은 벌 주고 하니까, 자연히 뭐가 붙어? 경쟁 사회로 빠지게 되고, 그렇죠. 경쟁하면 이제 이기는 놈 있고 지는 놈 있어. 그러면 이제 이기는 놈은 지는 놈들은 멸시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지는 놈들은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멸시하니까 뭐예요? 밉고 그다음에 분노하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란 게 뭐면, 그래서 이제 위선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예, 증오가 생기고, 증오, 그다음에 뭐예요? 멸시, 그다음에 시기, 질투.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이게 다 유전자 꺼, 그렇죠? 이거를 스트레스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뿌리는 어디 있다? 조건적 사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 해서. 그러면 스트레스의 뿌리가 저 조건적 사랑이라면,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려면 내가 내 마음속이 조건적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오면 됩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쫙 풀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조건적으로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꽉 받았다가 무조건적 사랑이 쫙 받으면 스트레스 풀리던가. 가장 간단한 예.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에게는 이미 다 지나간 옛날이 되는데. 자, 어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섯 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미국 출장 갔다가, 한국에는 구하기 힘든 아주 멋진 장난감 자동차를 사왔어. 그래서 이 녀석이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네? 애들 보고 우와, 이야, 그 멋지다. 그래서 둘러서서 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한 13, 14 된 애가 타고 와서 다 보니까 부러워 죽겠거든. 그래서 그럼 뭐 5살짜리 손에 있는 거 탁 뺏고 자동차 치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우리 어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5살짜리한테는 억장이 무너지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하니까 비명을 지르잖아.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마파야. 뚜껑 열린 거지. 자, 이거 빨리 치료해야 돼. 이런 꼬마들이 치료법을 알까요? 몰라요? 꼬마들이 저 더 잘 알아요. 간단해요. 엄마! 엄마. 엄마한테 가면 치료가 되는 줄 안다고. 엄마! 여러분, 이때 집에 엄마 없으면 어떻게 돼? 미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엄마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아! 그런데 엄마가 마치면 다 울음소리 듣고 뛰어나와서 왜 그러니? 어떤 놈이 뺏어서 도망갔대.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하고 탁 가슴에 안아주면 뭐요? 불려 안 불려? 엄마 없으면 불려 안 불려?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 감마파가 베타파로 변했다가 베타파가 뭐예요? 알파파. 그럼 풀리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의학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확실하고 간단해요. 이거를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죠. 근데 집에 와서 엄마,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안아줘서 무조건적 사랑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도 해줘야 돼.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는 이런 좋은 아빠가 있어서 그 아빠는 엄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서 이런 좋은 장난감도 사주고 근데 걔네는 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일지도 몰라. 맨날 집에 오면 뭐요? 엄마 두드려 패고. 그 아들도 맨날 뭐요? 아빠한테 얻어맞고. 장난감 사주기는 커녕. 그런데 미안한 우리 아빠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이 사랑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 그런데 있잖아. 그러니 걔는 아빠가 이런 장난감 한 번도 이때까지 사준 일이 없으니까 네가 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 얼마나 부럽겠냐. 그러니 갖고 도망갔겠지. 그러니까 그 불쌍한 애 장난감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선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은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착해서 가는 거 아니야. 선물이야. 선물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우리는 또 아빠한테 부탁하면 아빠가 또 사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 그건
선물로 준 걸로 생각하자.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그럼 엄마가 전화할게.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 응? 다른 장난감 갖고 놀아. 이게 스트레스 풀리는 거죠. 스트레스를 푸는, 스트레스의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풀리게 돼요? 뭐예요? 이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 스타트 생활하는 것은 뭐 음식과의 싸움 이런 건 별로 심각한 싸움이 아닌데 이게 내면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화가 난다, 뭐 속이 상하다. 이제 이런 게 다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게 그 뿌리가 다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뿌리가 있거든.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와의 싸움인데 그 스트레스의 해소는 확실하게 뭐 가지고 해소가 돼?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은 이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뭐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고. 와 이제 이러면서 야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런 이제 성경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와. 그래서 이런 걸 배우시면서 하나님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점점 성경 속에 말씀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더 확실히 보이면서 그것이 더 고마우면서 감사하면서 기뻐질 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이 어떻게 확 켜져서 스트레스도 해소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면역력도 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질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2부 세미나를 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면 이렇게 1대1 대면해서 2부 세미나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사정 형편이 안 돼서 가시는 분은 꼭 집에서 어떻게 예, 마치 강의실인 것처럼 강의실에서 이렇게 실제로 대면해서 하면 훨씬 더 뭐예요? 이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 집에서 이제 이걸 유튜브나 이거 보고 하시려면 확실하게 차단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집중. 그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유전자 반응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2부 세미나를 여기 사시든 집에 사시든 열심히 집중해서 여러분 유전자가 다 잘 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